여정현의 정책연구 3만건 살리자 대한민국 사직공원 집회. 살리자 대한민국 집회는 2019년 8월 31일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진행되었고 이어 효자동 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정미경 최고대표위원회의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대표가 부모님들의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조국은 사퇴하라고 하는 구호의 재창도 이어졌습니다. 구호 재창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정부 후보 사건 특검 파산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 붉은 셔츠를 입고 등장한 황교안 대표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3년 보증하면 이 나라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겨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연설을 들은 후 후자동 사무소까지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리자 대한민국 집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분석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